장애인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시고 다른 선생들이랑 조건이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등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지원 서비스 어떤 게 있죠?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 둘 다 적용이 되는데요. 신체 장애나 종류를 고려해서 본인이 진짜 제 실력을 시험장 가서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지원 제도는 이제 모든 시험에서 어떤 수험생도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는 모든 그 시험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5급, 7급, 9급. 네. 할 것 없이 다. 네네. 저희 처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다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원서 접수를 하실 때 본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그리고 필요한 장애 그 편의지원 종류를 그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네. 해당하는 창에 그거를 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그때 적어서 내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거를 인정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이것도 영어 외국어랑 비슷하게 드려요. 1년에 3번 정도. 네네. 그래서 그때 제출을 하시고 저희한테 인정을 받으시면 향후 2년 동안은 저희가 아무런 그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원하는 편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받을 수 있는 편의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이걸 한번 여쭤봤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김산 씨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휠체어 전용 책상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 보면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네네. 조금 더 커서 휠체어가 들어왔다 나갔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책상 같은 것들도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상지지체라고 하는데 이제 몸의 윗부분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뭐 팔이 이제 움직임이 제한된다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시험을 보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그 대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조공학기기를 지참해서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준비된 게 있다고요? 그렇죠. 시각장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것도 등급따라 다르지만 진짜 아예 전맹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따로 그 점자 문제지를 만들어서 그 문제지도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근데 점자 문제지 같은 경우는 읽는 시간 같은 게 그 일반인이 볼 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연장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또 해놨는데 이 시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이렇게 점자로 돼 있어서 푸실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실제적으로 쓰는 겁니다. 9급 공개체형 필기시험 확대 답안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은 이제 귀가 안 들리시니까 저희가 듣기 평가는 없지만 그 시험 시작 전에 방송 교육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송 교육을 이제 문 안에 별도로 제공을 해서 본인 응시자 준수사항 같은 거 틀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 외에도 또 다른 편의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임신부. 임신부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생체적으로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되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실수록 더 넓은 공간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시는 걸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보통은 뭐 한 교실에 25명, 30명 뭐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6명에서 9명 이 정도만 이렇게 배치해서 조금 더 원활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험 보는 공간이 따로 제공이 되는 그렇죠. 시험장이? 네네. 네네. 이거 저도 조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약간 신경 쓰면 배 아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긴장하면 그렇게 한다라고 자기가 신청을 한다고 이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의사 진단서랑 소견서 각각 이렇게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제출을 하시면은 그걸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분들도 또 따로 모아서 시험을 보나요? 그렇죠. 방해되잖아요. 그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에 갈 수 있게. 있어요?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로 많이 있어요? 따로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죠. 그럼 나는 저 같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먹다가 딱 갑자기 신경 쓰면 아 가고 여기 옆에 딱 가고 막 그럼 또 그 사람들끼리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네 그러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시간 더 안 주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더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시험을 꼭 하셔야겠네요. 네 가능하면은 이렇게 본인 시험 시간 안에 시험 문제만 푸시는 게 좋겠죠. 아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자, 아 이렇게 김산 씨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이제 김산 씨는 만족하시죠? 저희 이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시죠? 가셨는데? 없어요. 가셨, 얘기하고 가지 없어요. 어 그냥 가셨습니다. 네 그럼 뭐 방송 마무리만 하고 하셔야지 그냥 가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또 준비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되신 것 같아서 일단 네네. 다행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자님께도 친절한 답변을 네, 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좀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네, 가볍지 않게 네네. 네, 조금은 좀 무겁게 정보만 탁탁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또 지금 입도 다 풀리고 친해졌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면 또 어색할 거예요. 그쵸. 네. 항상 시험 보는 자세로 네. 그런 자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전지적 공무원 시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 여러분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아, 내일 시험. 준비물을 챙겨보자. 야무지게 챙겨야지. 일단 연필, 그리고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빨간펜, 네임펜, 치유계, 포스트잇, 오답노트, 물티슈 챙기고 이번엔 추우니까 무릎담요, 기분전환 젤리, 치카치카 칫솔, 쉬는 시간 목베개, 배 아플 땐 소화제, 두통에는 두통약, 눈 아프면 인공눈물, 목마르면 텀블러. 이 모든 걸 담아서 백팩 하나, 캐리어 하나, 준비 끝!답은 인사혁신처에.